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학원 정광중고등학교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면서 코로나19로 중단해온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한 학습 시설도 새롭게 단장하며 명문사학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차종 소리가 봉축 기념식장에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내 반야심경 독경 소리가 가득하고 두 손을 곱게 모은 사부대중은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발언했습니다. 학교법인 정광중고등학교는 27일 교내 룸비니관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념식은 정광학원 이사장 덕문스님을 비롯해 법인 이사와 교직원, 불교 어머니회와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나와 우리 모두가 본래 무한 절대적 생명의 주인이라는 저 룸비니의 사자후에 다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날 봉축 기념식은 헌화와 관불에 이어 봉축사와 법문, 발언문, 혼성합창단의 축가, 기념떡 자력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덕문스님은 법문에서 설립자인 마남 큰스님의 원력처럼 맑고 깨끗하고 밝은 자비의 마음으로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정광인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정광인 모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세계 모두가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정광 봉축법회를 축원 발언합니다. 기념식에 앞서 일행들은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 새롭게 마련한 학생들의 학습 보조 공간인 홈베이스를 둘러보고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사장 덕문스님은 코로나19로 지친 교직원과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햄버거와 음료수 2천여 개를 전달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정광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좋은 선배님들 덕분에 친구들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이사장님께서 맛있는 간식을 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법인 정광중고등학교. 사부대중은 봉축 기념식을 통해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큰 동량을 길러내는 모범 학원으로 거듭나기를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